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 포커스 박은입니다. 트레이드 포커스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무역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는 무역 전문 영상 리포트입니다. 국내외 무역시장 정보를 전해드리는 트레이드 포커스. 오늘은 한중일 서비스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선진국일수록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서비스업을 비교 분석해 각국의 서비스 업종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 모두 전체 명목 GDP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업종별 비중도 3국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는 정보통신과 의료,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편 중국은 도소매업과 금융업, 부동산업, 교통운수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업이 성장 초기 단계로 정보통신이나 사업서비스 같은 전문서비스의 발전이 늦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 비중을 통한 산업의 서비스화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3국 중 일본의 서비스업 중간 투입 비중이 가장 높고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 중국은 한국의 70%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척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서비스업의 중간 수요율을 보면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서비스가 최종 소비재로 많이 수요되고 서비스의 산업화가 진척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중간 수요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아직 서비스의 산업화가 일본과 한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3국의 서비스 수입 구조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서비스 수입 규모를 보면 중국이 2011년에 2000년 대비 5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한국은 2배, 일본은 45.6%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중국의 서비스 수입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은 여행과 보험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글로벌 보험회사의 중국 진출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서비스업이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의 수입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중국은 금융과 컴퓨터 및 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부문에서 증가를 나타냈고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건설과 사업 서비스의 수입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사 결과를 통해 한중일 모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서비스 비중이 낮은 중국의 경우 향후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현재 제조업 등에 중간 투입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낮지만 향후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로서의 서비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업은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 중 중간 수요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은데 향후 소득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등의 개인 소비재를 중심으로 최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중국 진출이 유리할까요? 첫째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비중이 낮거나 증가 추세에 있는 중간재 서비스로서 사업 서비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개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과 밀접한 부문으로 교육 서비스, 의료, 보건, 사회 보장 등에 대한 수요 증가도 점쳐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업종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서비스 부문의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어떤 업종이 유리한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유망 분야에 진출하는 데 정부의 지원책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중 FTA 협상 시 유망 서비스 업종의 시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 포커스 박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